요즘 한옥 건축이 인기지만 건축비가 너무 비쌉니다. 도청 신도시 한옥단지에 현재 시범주택을 짓고 있는데 평당 600만 원대라는 경상북도의 당초 발표와 달리 1000만 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박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단지입니다. 전체 69개 택지 분양을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시범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D자 형태로 시멘트 콘크리트 기초에 수입산 나무 기둥을 세우고 호첨화에 전통 기와를 얹었으며 내부는 현대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일자형 각대문을 세우고 담은 기와를 얹은 돌담에 조경수 67그루를 심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대식으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데 대지 150여 평에 26평짜리 이 한옥을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가 3.3제곱미터, 즉 한 평당 1,4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3억 5천이 소요가 되고 순수 건축비는 2억 천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택지비를 더하면 방 2개짜리 이 조그마한 한옥 한 채를 갖는데 무려 5억 2천여만 원을 써야 합니다. 시범주택이라 외부 단장에 신경을 썼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30평짜리 아파트 두 채 값이 넘는 만큼 웬만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입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 초 순수 건축비를 평당 600만 원으로 낮췄다며 경북 한옥 모델 선포식까지 열었지만 건축비는 시범 주택에서조차 800여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첫째는 목재입니다. 나뭇값이고 그다음에 기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산을 썼을 때는 나무가 원체 비싸고 구하기도 힘이 들고 캐나다 수입산 더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옥 조례에 수천만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면서 한옥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비싼 건축비는 여전히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큽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